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보쌈 중짜랑 막국수랑 이렇게 보쌈 김치, 그리고 보쌈 김치, 그리고 그냥 김치, 당근 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모두의 가족이 스틱 한개 정말 고맙습니다. 술안주? 이게 술안주인가? 이걸 대충 비벼놓긴 했는데, 막국수는 자기들끼리 잘 달라붙으니까. 우리 꿀꿀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상호님 서포터까지 고마워요. 우프님 안녕하세요. 밥을 깜빡하고 못 시켜가지고 해판 준비했어요. 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매장 팬님 초콜릿 고마워요. 시작하자마자 흘렸어. 아, 보쌈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족발 시킬까, 보쌈 시킬까 고민 좀 했는데, 어제 보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무그리님 한 개씩만 감사합니다. 우리 핑크대지님, 30개 선물로 핑글락가입 안녕하세요. 막국수가 조금 맵네요. 보쌈마루에서 29,000원 주고 샀어요. 보쌈마루. 맛있다. 크롱 오빠 안녕. 뽀뽀님 안녕하세요. 아, 밥이 안 보이죠? 밥이 너무 하얘가지고 이렇게 무말랭이 하나 올려놓으면 밥인 거 알겠죠? 맛있다. 우리 서포터까지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요. 입이 터질 것 같아. 그런 오빠 알았어요. 괜찮아요. 빌라님 스틱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보쌈에서 비계 부분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저 비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육볶음 같은 데 들어있는 비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달땡이님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관용님 스티커 고마워요. 윙크님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우리 짱나랭이 팬글락가입 안녕하세요. 어깨나 부모님 드디어 팬글락가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비님 어서오세요. 비계 부분이 많다 그랬는데 또 그건 아니야. 아랫부분 다 고기야. 여기 위에만 비계고. 밥이 하얘가지고 제가 밥 위에다가 무말랭이 이거 하나 올려놨는데 무말랭이가 공중에 떠있는 것 같다고.
감자 여기 약간 수상 위에다가 된장국 올려둘 데가 없어서 된장국을 여기다가 따로 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휴지 빠뜨렸어요. 오늘 생방송 3시까지요. 3시까지. 최매님 안녕하세요. 자교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영원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팬클럽 가입 안녕하세요. 맛있어. 제가 고기를 두 개씩 씹어 먹어서 그런지 차가파 죽겠네. SS니 서포터까지 감사합니다. 나 야식 먹는 거예요, 야식. 맛있어요. 아, 수암 이외 이거요. 무쌈. 밝아가지고 안 보이나? 무쌈. 네, 방청하고 쪽지 확인하겠습니다. 쪽지가 아직도 많이 밀려있어서. 요새도 쪽지가 많이 와요. 쪽지는요, 그 모바일 말고 PC로 보낼 수 있어요. PC로. 훈녀님 안녕하세요. 크림님 안녕하세요. 아, 막국수가 맵네. 맞아, 보쌈마루 막국수는 좀 매웠어. 전에도 제가 보쌈 시키면 보쌈마루 거 시켰는데. 이거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새우젓 쌈장. 김치요? 네, 김치를 깜빡하고 있었네요. 아, 이번엔 무쌈이랑. 네, 이건 김장김치, 그리고 이거는 무말랭이. 보쌈김치. 크롱 오빠, 너무 술 많이 먹지 마요. 또 시작됐어, 술 먹는 거. 우리 장판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
앞에. 먹느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금태천사님 안녕하세요. 내일은 치킨 먹방을 하고요. 제가 변덕이 좀 심해가지고 내일 돼서 또 오늘 치킨 먹방 해야지 내일 치킨 먹방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서도 내일 되면은 또 다른 거 먹고 싶어져요. 작은 입에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저가 원래 좀 큼직큼직하게 먹는 편이어서 떡볶이 먹방 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떡볶이 한 번에 4개씩 먹는 거 알면서 막국수 맵니 맛있네. 저밥 먹고 역해맛게 할때 들어올게요. 왜요? 왜? 스타라 그 뭐지? 친목은 조금만 자제합시다. 새로 들어오신 팬분들도 같이 이렇게 친해져야 되니까. 맛있다. 못삼은 먹기가 힘들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왜 불가능님 유가치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그니까 오늘 방송 시작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3분 됐는데요. 여기 고기 절반을 다 먹었어. 원래 예전 같으면은 저 먹방 시간이 거의 한번할때 40분, 50분 정도 나왔거든요. 평균적으로. 먹방할 때는 왜 노래 안 틀어요? 그 뭐지? 노래 틀고 하면은 소리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할 때도 그 저작권 노래 뭐 이런 거 떠가지고 좀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슈기 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져? 어떤 게? 뭐가 빠졌다고요? 아, 소주가 빠졌다고. 소주가 빠졌다고. 아이 참. 에 닉네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생방송이에요. 파마 아니고 고데기입니다. 팬클럽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팬클럽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스님 안녕하세요. 리아예요. 아, 쌈장 하니까 생각난 건데, 삼겹살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쌈장 맛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쌈장 많이 찍는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고기 먹을 때, 고기를 그냥 쌈장에다가 그냥 담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 친언니가 그래요. 저희 친언니가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은, 고기를 그냥 쌈장에다가 빠뜨려서 쌈장 맛으로 먹는? 그러니까 회를 먹을 때 초장에다가 그냥 아예 빠뜨려서 먹는 약간 그런? 초장 맛으로 먹는. 그거는 아니요. 잠깐만요. 트름 좀. 아. 저 너무 빨리 먹나요? 포치님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저 21살이에요. 우리 구이로님 안녕하세요. 황다솜님 팬클럽가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귓속말로 요거면은 귓말 거부하면은 귓말 안올 텐데. 귓말 거부하면 돼요. 귓속말 거부. 스테리한테 그 귓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끼리 대화 되게 많이 하네. 우리 팬분들, 새로 들어오신 팬분들도 이렇게 같이, 친해지기 위해서 친목은 조금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원래 쌈무 색깔 자체가 분홍색 아닌가요? 보라색, 분홍색? 힐링이 안녕. 현진님 팬클럽에 감사합니다. 겉절이. 김치가 다 크네. 뭐야? 우리 뽀미공주님께서 500회 선물로 통큰 팬가에 감사합니다. 뽀미공주님 500회 선물로 통큰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2부 때 리액션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먹느라고 입안에 그 보쌈이 가득해가지고 채팅창을 잘 못 읽었어요. 신경 쓰일게요. 네. A컵 단속반님 팬글러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은 단속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멋진님 재배 선물 고맙습니다. 안녕. 우리 오소리님 한글 선물 핑글라카이브 안녕하세요. 고라니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막국수가 매워요. 아, 매워. 동사님 안녕하세요.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막국수만 먹으니까 맵네요. 방금 깜짝 놀랐어. 망고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소고기님 팬글러가입 안녕하세요. 네, 저 머리 색깔 카키 브라운 색깔인데 카키 색깔이 다 거의 다 빠졌어요. 카키 색깔이 많이 빠져서 매니저분들 침묵은 조금만 침묵하시는 분들 벙어리 한 번씩 먹여주세요. 오늘 침묵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서 새로 들어오신 팬분들도 이렇게 다 같이 친해져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벽을 두는 것 같으니까 친목이 그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 다 같이 이렇게 친해져요. 아니요, 저 1인 1식 아니에요. 세 끼 다 먹는데 야식이에요. 먹방으로 먹는 음식은 야식이에요. 하루 종일 굶다가 먹방할 때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은 이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지만 뷔페 가기 전날에 굶고 가는 사람들 뷔페 막상 다음날에 가면 잘 못 먹잖아. 그거랑 똑같이. 아무리 다음날에 뷔페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 전 꼭 이렇게 조금 먹어야 된다. 내일 뷔페 가니까 조금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없이 그냥 평소처럼 먹어야 뷔페 가서도 많이 먹어요.
비비는요 더 페이스샵 워터프루프 비비 씁니다. 더 페이스샵 거 1호. 보쌈찜 거의 다 먹었죠. 살 안 찌는 체질 아니고 운동하는데 지금 헬스장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헬스장을 안 가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헬스장 다닐 거예요. 그때 돼서 또 아 다음 주부터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제 다시 먹방 시작했으니까 운동 다시 해야죠. 어소리님 귀요미 선물 고맙습니다. 저 PT 안 받아요. 저 혼자 운동해요. 몸무게 42kg요. 머리는요 탈색했었고요. 지금 머리색을 탈색으로 만든 색깔은 아니에요. 고기랑 그리고 막국수랑 무쌈이랑 아니 몸무게로 말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만한 부피의 근육이 1kg 그리고 이만한 부피의 크기가 1kg 그 지방이 1kg래요. 같은 1kg지만 몸무게가 전부가 아닌데 키가 작아서 마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원래 막국수에 옥수수콘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상추랑? 네, 요새 콜라? 콜라가 시켰을 때 콜라가 오면은 먹기는 하는데 보쌈 시켰는데 콜라가 안 와서 그냥 안 먹은 건데? 1부 먹방이요. 그리고 2부는 여캠 해요. 여캠도 해요. 원래 저 먹방 BJ이고요. 척척이 안녕. 아이고 다 떨어지네.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9분 됐어요. 29분. 보쌈은요. 보쌈 마루 거. 가격은 29,000원. 보쌈 중짜.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 왜냐면
김치를 잘안 드신다 그러시는데 이 보쌈 김치 무말랭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손이 잘안 가네요. 아, 네, 촉촉이 감사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김치 먹어달라고요? 아이고. 김치. 초콜릿인 초콜릿 고맙습니다. 맛있다. 저 혈액형 O형이에요. 팬분들 중에 혈액형 뭐예요? 그래서 O형이요. 왜요? 이러니까 인형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드립 장난치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적당히 할게요. 저 21살이요. 핑크라니핑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보쌈 다 먹었어요. 네, 피자 두판 먹을 수 있어요. 30글 선물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 팩 안 해요. 얼굴 끈적이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팩 같은 거 잘 안 해요. 아, 매워. 아, 매워. 아, 이거 막국수 진짜 매워. 잘 먹었다. 네, 이제 녹화 종료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녹화 아니구나. 렉 걸린 거구나. 녹화 종료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종료.